자, 이번 시간에는 제조 간접이 배웁니다. 그죠? 제조 간접이 배부.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예, 제조는 배부다. 그죠? 제가 앞 시간에 요 그림 한번 그렸죠. 그죠? 보세요. 요런 공장이 있습니다. 요런 공장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이제 만드는 물건이 옷을 만들고, 이런 의자도 만들고, 칼을 만든다. 예. 저는 뭐 한 30년 동안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옷하고 칼하고 그죠? 의자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일을 만들 공장이 없겠죠, 그죠? 예.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뭐냐 하면은 한 제조 공장 안에서 종류가 다른 단가가 다른 두개 이상 물건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만드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복이고 유아복도 있을 거고 성인복도 있잖아, 그죠? 차이 나죠, 그죠? 옷도 보면은 뭐 그죠? 화이트 컬러 있고 블루 컬러 있고 그죠? 뭐 그죠? 또 무슨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화이트 뭐 옐로우 카드도 있고 컬러별 그죠? 사이즈별 그 가격이 다르잖아, 단가가. 그럼 그걸 이제 우리 두개 이상 단가 다른 거. 뭐, 종류가 다르거나, 단가가 다른 거, 알겠죠? 그두 개에서 만들 때, 우리가, 그걸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하나만 만들면 관계없잖아, 그죠? 여기 돈 들어간 거 다, 여기 들어간 전부 다그 제품의 원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두개 이상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말하면은, 전기요금. 뭐죠? 그렇죠. 수도요금. 수도. 물 떨어진다, 그죠? 이 건물에 뭐죠? 집시. 이 건물에 뭐가 있다 또 감가상각비 또는 뭐 보험료 등등 있겠죠, 그죠? 예,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요런 게 뭐다? 간접비라고 그랬잖아, 요런 간접비, 제조 간접비. 이 간접비를 요 제가 어떻게 배부할 거냐? 이게 바로 배부죠, 배부. 아시겠죠, 그죠? 예, 그 뜻은 알겠죠, 그죠? 이런 공통적인, 결국은 제조간접비는 뭐죠? 공통, 두개 이상 물건에 공통을 들어간 공통 경비다, 그죠? 공통 비용을 어떻게 배부해 줄 거냐?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이 배부해 주는 방법은 뭐를 기준할 거냐만 아니, 직접 재료비를 기준할 거냐? 직접 노무비를 기준할 거냐? 합한 거, 원가, 우리 합한 거 원가를 하거든. 원가를 기준할 건데, 이겁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를 기준하면은 직접 재료비 법이라 하고, 직접 노무비를 기준하면 직접 노무비 법. 합한 거는 원가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 간접 배부에 대해서는 교재 잠깐 한번 보세요. 485페이지. 485쪽을 보세요. 485쪽에 보면은, 펴 보면은,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법, 지금은 나오잖아, 그죠? 또 시행해주는 거 시간법이라 합니다. 시간법. 예. 이런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간단하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만약에, 제품을 갖다가 한개 만드는데, 그죠? 한개 만드는데,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직접 재료비 기준 했다. 총 제조 간접비가 30만 들어갑니다. 알겠죠? 30만 들어갔다. 들어갔는데, 요거는, 예, 시간. 10시간에 30만 들어갔다. 알겠죠?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은 3시간 들어간다. 얼마고 이 말이죠. 우리가 10시간 걸려서 돈이 30만 들어가는데, 3시간 제품 하나 만드는데, 3시간 소요됐다면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요거 계산해 보는 겁니다. 간단하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시간법이라 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 내가 하면서 해 드릴 테니까, 예, 뭐 이런 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뭐 신경 쓸거 없고. 아무튼, 그 10시간 만드는데 30만 원이 들어왔다. 한 시간에 얼마, 3만 원, 세 시간에 얼마, 9만 원이잖아, 그죠? 이거 바로 계산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알겠죠?
요 시간 기준 하면은 시간법, 재료 기준 하면은 재료비법, 농업이 기준 하면 농업이법, 합하면은 원가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 사회파적 5조에 보면은 직접 재료비법, 직접 농업이법, 직접 원가법, 그리고 이제 안에 하나만 더 시간법, 알겠죠? 네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요거는 우리가 요거는 실제 우리가 예를 표준 예 하나 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실제 한번 풀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죠? 예. 교재 잠깐 보세요. 제가 하나 문제 하나 해드릴게요. 예, 전 문제 가지고 하면 되겠네, 그죠? 요거는 요 배우법 있잖아, 그죠? 아까 요거는 아까 제가 예제 문제 10번 했죠, 기본 문제 해봤죠, 그죠? 요거는 500쪽에 5번 문제. 요거 가지고 기본 문제, 표준 문제로 삼으세요. 5번 문제 있죠, 그죠? 예, 보세요. 제조의 총액은 160만 원이다. 재료비 총액은 800만 원이고, 임금은 1000만 원이고, 총 작업 시간은 만 시간이고, 지령서 남바 1번, 뭐 어떤 제품에 이제 번호를 붙여놓죠, 그죠? 1번, 2번, 이런 식으로. 1번의 재료비가 20만 원이고, 임금은 26만 원이다. 시간은 520시간 들어갔다. 시간법에 의한 제도 배부액 얼마고 물어봤잖아. 예, 알겠죠, 그죠? 자, 보세요. 지금, 이 말하면은 총 작업 시간은 만 시간이다, 그죠? 예, 만 시간에 총 재료, 제조 간접비 총액 120만 들어갔죠. 이총 들어간 거잖아. 총 들어가는 건데, 남바 1번이라는 제품에는, 남바 1번이라는 제품에는, 예, 몇 시간 들어갔죠? 예, 520시간 들어갔잖아. 520시간에는 여기 얼마고 이 말이죠. 뭐, 간단하잖아, 그죠? 만 시간 들어가는데 160만 원이라면은 시간당 얼마? 160원이고, 곱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답이 바로 나와버리죠, 그죠? 얼마? 83,200원 나오겠네. 이게 시간법입니다. 알겠죠? 이걸 공식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 이런 식으로 한번 환산해 주면 되잖아. 만약 이 문제가, 예, 직접 재료비법을 하세요. 했습니다. 문제가. 이번에. 자, 한번 볼게요. 보세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직접, 지금 제조한 총액은 총 제조 간접비. 제조간접비는 160만 원이잖아. 그죠? 160만 원인데, 이거는 총, 1회 해도 되고, 재료비법이니까, 그죠? 1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보세요. 그러면은 총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냐? 800만 원에 들어갔잖아. 그죠? 800만 원일 때 간접비가 160만 원 들어갔죠. 그죠? 그 요게 지금 남바 1번에 재료비 20만 원이잖아. 20만 원일 때 얼마고 이 말이잖아. 요거 위주만 재료비법. 만약 농업법이다. 계산을 하세요. 농업법 있잖아. 농업법은 보세요. 농업비가 총 농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1000만 들어갔네. 1000만 원일 때총 제조 간접비는 160만 들어갔다. 그러면 남바 1번의 농업비가 얼마? 20만 들어갔죠. 26만 원일 때는 얼마고? 이걸 요래요래 계산하는데 잘 모르겠으면 대학생한테 곱하고 나누면 되잖아요. 이렇게 곱하고 나누고, 알겠죠? 곱하고 나누고 이게 나오버립니다. 그 이번에 마지막에 자 직접 또 하나 더 있다 그죠? 원가법이라 원가법은 이거 더한 거, 이거 더한 거, 더한 거. 원가는 1800만 들어갔다 그죠? 1800만 원인데 얼마? 제조한 총에 160만 들어갔다. 원가 요거 얼마? 46만 원이죠. 46만 원일 때 얼마고 이 말이죠. 알겠죠? 남바 1번은 40만 들어갔잖아. 그 원가라는 거, 이거 더한 거, 원가다. 알겠죠? 예, 그래서, 곱하고 나눠주면 이거 나옵니다. 그러면 다 했잖아. 시간법, 직접 재료비법, 농의법, 원가법 다 했죠. 그죠? 알겠죠? 그죠? 예. 요거는 배우는 우리,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냥 두 번째.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하려다. 요게 뭐냐 하면 차이. 아, 차이.
차이인데 여기 뭐냐? 과대냐, 과소냐 이겁니다. 과대, 과소. 예,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제조 간접비 있죠, 그죠? 우리 이제 원가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경비는 직접 경비는 잘 없다 그랬잖아, 그죠? 대부분 간접경비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입니다. 원래 이제 원가계산 할때 보면은 주로 이제 보면은 이거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직접 재료비, 요소가 이렇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알겠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고, 그 다음 제조 간접비잖아, 그죠? 이렇게. 주로 이제, 원가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경비는 거의 없으니까,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나오는데, 직결을 할 때, 요거는 실제 발생된 거. 할수 있잖아, 그죠? 이것도 실제 발생을 알수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게 맞죠, 그죠? 예, 간접비도 이게 간접비 실제 발생된 거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전기요금 측정하는 기간하고 이런 거 집계하는 기간이 좀 다를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나 이러면은 원가는 이거 나왔는데. 이거 집계가 늦게 되죠. 시간이 좀 걸리잖아. 전기요금 측정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 시일이죠. 측정, 항상 한전에서 측정하는 그 날이 있잖아. 그죠? 기다려봐야 되잖아. 이것도 또 우리 수도, 잡수도 또 이거 측정하잖아. 수도요금. 그죠? 그 요거 고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잖아. 그 이런 것도 집세나 이런 것도 다 다르겠죠. 집세도 날짜, 기간이 있죠. 그죠? 보험료도 다르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집계가 늦어지죠. 그래서 요걸 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죠. 그런데 우리는 원가를 빨리 계산해야 되잖아. 원가를 빨리 계산해야만이 거기에 몇 프로 이익을 붙여서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죠. 빨리 팔아야 되잖아. 만들었으면은 이것 때문에 늦출 수 없잖아. 그죠? 우리가 빨리 결정해서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래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경험에 의해서 쭉 이제 해오다 보니까 요 금액을 꼭 실제로 안 하더라도 예상 금액을 할수 있잖아. 대충 아시죠, 그죠? 요걸 배정해버려요. 배부하고 나서 일단은 요걸 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나서 결산 기말에 가서 요거 차이를 조정해 줍니다. 요 차이가 바로 요거 요거요. 그 요걸 우리가 예정이라 하거든요. 예정과 예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을 예정했다. 예정했는데 실제가 얼마냐? 뭐 예를 들어서 90원이 발생했다. 차이 생겼잖아. 차이 얼마? 10원이죠. 과대일까요? 과소일. 과대일까요? 과소일까요? 어? 요걸 보니까 크니까 과대. 요걸 보면 과소잖아. 그죠? 어느 게 맞을까요? 예. 요걸 기준합니다. 예상을 많이 했다. 과대 배부했다.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원리로 예적은 100원이고 실제는 120원이다. 그죠? 그럼 이때는 차이 얼마죠? 20원이죠. 이건 무슨 배부? 그죠? 과소 배부했다. 이라. 과소. 이해하시겠죠? 요래 칭한다.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답. 요거 주어, 요거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 물을 때 요거는 주어집니다. 실제. 요거는 우리 이렇게 환산해요. 환산. 우리 방금 하던 식으로 제조에 배부하는 식으로 환산합니다. 환산. 네개 중에서 세개 주어지고 예, 하나 주어진다. 그 하나 구해야죠. 요 환산을 요거. 알겠죠? 예. 요거는 주어집니다. 요거는 환산한다. 알았죠? 요걸 구한다. 요거. 어떻게? 배부하는 식으로. 이거 A 대 B는 C 대 D더라. 하나 모른다. 곱하고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요걸 환산한다 하거든요. 요거 구하면 돼. 요거.
답, 요거 답이고. 요게 차이 분석이다. 일단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요거 차이는 우리 교재 501조 표준 문제 7번 하나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제조 간접비를 직접 농업의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추정 간접비 총액은 25만 5천 원이고, 노무 시간은 10만 시간이다. 기말 제조 잔액은 27만 원이다. 기말에 제조 잔액, 여기 말은 실제 배부액이란 말입니다. 실제. 예. 실제 사용 시간은 10만 5천 시간이다. 과소냐, 과대냐. 뭐죠, 그죠. 과소냐, 과대냐. 자, 이 문제 볼게요. 그러면은, 예정과 실제다, 그죠? 예, 이랬잖아요. 예. 일단은, 우리가 실제는 주어졌다 그러죠, 그죠? 27만 원이고, 요걸 구해야 되잖아. 예정. 자, 보니까, 지금 추정 제조 간접비 총액은 25만 5천 원이다. 추정 시간 10만 시간이다. 그러면 실제 10만 5천 시간일 때 얼마고 이 말입니다. 예. 더 쉽게 할까요? 보세요. 예상되는 제조 간접비가 25만 5천 원입니다. 예상되는 시간 10만 시간이잖아. 그럼 예상되는 시간당 얼마죠? 2.55가 되죠, 그죠? 여기에 2.55잖아, 그죠? 2.55에 나오죠. 곱하기 실제는 몇 시간? 10만 5천 시간이다. 아, 이래 구하는구나. 알겠죠, 그죠? 2.5에다 1 곱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예. 2, 5, 5 하니까 2, 5, 10. 예, 2, 5, 10. 2, 6, 7, 7, 5. 이래 나옵니까? 예. 그럼 얼마죠? 2250원. 요게 정례, 그럼 뭐죠? 과소 되겠죠, 그죠? 과소 2250원 되겠네, 그죠? 맞죠? 예, 정답,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서 요 부분, 예정이라고 했잖아, 그죠? 요 예정 배부, 요거, 요거. 요 예정 배부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뭐죠? 예, 거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단가 곱했잖아, 그죠? 예, 단가. 추정 제조 간접비 총에다가 노무 시간을 나눴죠, 그죠? 나누니까 뭐가 나오죠? 단가에다가 실제 시간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 했습니까? 실제 시간 했죠, 그죠? 예, 요거는 예정 시간, 그죠? 예정 단가 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실제 시간, 우리가 추정 제조 간접비 총액이 25만 5천이다, 그죠? 추정 시간은 10만 시간이니까 단가, 추정 단가 나오죠, 그죠? 예정 단가에다가 실제 시간을 곱했잖아. 그죠? 그렇죠? 예정 말하면은 예정 제조 간접비, 거기 예정 단가. 25만 5천이고 시간은 10만 시간이니까 시간당 2.55잖아. 그 예정 추정되는 단가에다가 실제 시간을 곱한 걸 뭐라 그런다? 예정, 예, 소비액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아, 요금에다 요걸 곱했다. 그 하는 거. 아시겠죠? 예, 요 차이가. 요게 적으니까 과소. 요게 크면 뭐가 된다? 과대. 요 문제 하느라도 우리 표준 문제 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 차이 분석 문제가 나왔다 하거든요. 요 문제 하나 딱 체크하세요. 다음에 그 하나 더 뒤로 넘어가서 8번과 9번 해보겠습니다. 8번 한번 보세요.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구해봐라. 그랬잖아. 그죠? 배부 차이. 그건 마찬가지. 배부 차이 나왔다 하면은 항상 뭐죠? 예정과 실제다. 실제는 주어지더라. 그거 나왔네. 386만 나왔다. 그죠? 요거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기준조업도, 우리가 기준조업도를 하는 거는, 예, 여기는 시간이네, 그죠? 생산량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해, 기준. 조업도라는 거는 생산량 또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만 시간 예상이 되죠. 만 시간 하에 예상되는 예산은 350만 원이다. 그만 시간에 350만 원이니까, 시간당 얼마죠? 350, 350, 350원이잖아, 그죠?
곱하기 실제 시간. 그 표준 시간 나왔잖아. 1500시간. 표준 직접 노는 시간은 1500시간이죠. 요게 예정 소비. 얼마가 나옵니까? 350에다가 530, 36775. 맞습니까? 53530. 아닌데. 틀렸다, 그죠? 357, 53은 15. 53은 15? 15, 25, 365, 25. 3675. 저거 했네. 75. 요 나오네, 그죠? 예. 요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맞네, 3675. 예. 자, 여기서. 요게 차이가 나오잖아, 그죠? 얼마죠? 367원이니까 18만 5천원입니다. 여기 정리 과소, 알겠죠? 과소 18만 5천원이다. 자, 하나 더 9번 보세요. 기계 운전 시간 외에 제어 예정 배부가 있다. 배부 차이 구해봐라. 배부 차이라는 거는 예정과 실제의 차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그거 보니까 지금 마찬가지 우리가 배부 차이를 하면 일단은 문제가 나왔다 하거든. 예정과 실제의 차이다. 이거 실제는 주어진다. 차이 분석. 예. 그러면은 그거 보니까 실제 나왔네, 그죠? 실제 보니까 간접 제로비가 4만 원, 간접 농업비가 7만 원, 그러니까 12만 원이다. 더하면 얼마? 23만 원이고. 예정을 알면 되잖아요. 예정. 예정 보니까 일정 기간에 예정 총액은 120만 원인데, 예상되는 시간은 6000시간이죠. 그러면 시간당 얼마? 시간당 얼마입니까? 200원이잖아. 그죠? 요게 시간당 200원이다 이겁니다. 200원인데 몇 시간이죠? 6000시간이다. 그죠? 아니죠. 1000시간이잖아. 1000시간. 예. 1000시간. 얼마? 20만 원이죠. 그 20만 원, 23만 원이면 3만 차이 났네. 예정이 적네. 뭐? 과, 소. 예, 3만 원이죠. 그죠? 이제 아시겠죠? 세무진도 풀어보면 알수 있겠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제조간접비, 예, 차이 분석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요게 이제 부문비. 예, 배부란. 예, 부문비 하는 게 장소별 배분을 말하는데, 부문하는 게 장소입니다, 장소.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보세요. 그럼 제1공장 여기 이제 말하면은 예. 미실이고 이제 출입구다 그죠? 제1공장, 제2공장, 뭐 경리과 총무과다. 이게 이제 이거 제조 파트죠. 이게 말하면은 이제 사무실이죠. 사무실인데 이제 사무실은 결과적으로 돈 벌이주는 걸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돈 벌이주는 이 말은 회사의 주된 그죠? 수익사업 하는 데잖아, 그죠? 이 사람들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보조 역할. 그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이게 이제 인식이 잘못돼가지고 이쪽은 이제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해서 좀 천실했지만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역전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주 노조가 뭐 아주 대단하죠. 이분들도 이제 요새 월급도 많습니다. 그죠? 현직에 있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예. 아무튼, 요 파트 우리가 제조 파트다. 이거 이제 보조목이라 하죠.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럼 만약에 1공장에서 만드는 옷은 소매가 긴, 이런 겨울옷을 만들고 2공장은 소매가 짧은 여름옷을 만든다. 요 옷을 요래 만든다. 그러면 제조 공장에, 그죠? 여기 이제 생산 라인이 있겠죠, 그죠? 생산 라인이 쭉, 이쪽, 그죠? 미싱이 이제 쭉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으면 이제
부분 작업하죠. 한 사람은 뭐 소매 달고, 한 사람은 뭐, 그죠? 뭐, 여기, 뭐 단추다리 하고, 막 이래 쭉, 이제, 분업 하다가, 이제, 하나 딱 나오면, 이제, 완성됩니다. 그죠? 요 옷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재료비, 노비, 경비가 300원 들어갔다. 요 옷은 이 공장에만 200원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돈 들어가잖아. 그죠? 경리과에도 만약에 여기에 뭐, 그죠? 여기에도 말하면 인건비 들어가죠? 기타 경비 들어갈 겁니다. 한 50원 들어갔다, 그죠? 총 100원 들어갔다. 그, 요 옷에 제조한 건 300원 아니잖아. 여기에 들어간 것도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보조 부분에 발생한 요 경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한다, 이겁니다. 배부, 대체한다. 같은 말이잖아, 그죠? 배부한다. 요 돈을 요리로 대체한다. 배부해줘야 되잖아. 요게 플러스야 돼. 플러스, 그죠? 플러스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단계 배부법. 직접 배부법, 상호 배부법, 단계 또는 계단식 배부법이라 하기도 하고, 계제식 배부법이다. 뭐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인데, 아무튼 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그죠?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대체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직접 배부법. 두 번째, 상호 배부법. 세 번째, 제일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계단식이라 할게요. 계단식 또는 단계, 단계, 계단, 단계식. 또는 계제식이라 하기도 합니다. 요래 하는데 그럼 보세요. 제1공장, 제2공장, 그리고 경리과 초목가 나왔잖아, 그죠? 그 1공장에 300원 발생됐죠. 2공장에 200원이고 경리과에 50원, 총 100원이다, 그죠? 이랬을 때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배부하는 방법이 보조 부분을 제조 배부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이라고 했잖아, 그죠? 요거는 요 금액들을 요리 배부하잖아, 그죠? 요걸 직접 배부하는 겁니다. 요 경리과에 50원을 가지고 배부하고, 요걸 여기다 배부하면 되죠, 이렇게. 아, 요렇게. 물론 이제 배부 기준이 주어집니다. 몇 프로, 몇 프로. 뭐 여기 예를 들어서 60%와 여기는 40%, 여기는 70%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그건 나눠주면 되죠. 그냥 50원, 30원 하고 20원, 여기는 70원, 30원 하면 되잖아. 요래 하는 게 직접 배우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두 번째, 상호 배우법은 뭐냐? 상호라는 거는 여기 이제 1공장, 여기 끝났습니다. 1공장에 300원, 이건 200원이잖아, 그죠? 여기는 50원이고, 이거 100원이죠. 상호라는 거는 상호, 상호. 말 그대로 상호입니다. 그러면 여기 경리가 50원을 가지고 여기에 배부하고, 요 배부하면 직접 배부고, 여기를 배부해주죠. 보조 부분 상호간에도 배부한다, 이 말입니다. 보조 부분 상호간에도. 그래서 상호 배부라 표현합니다. 그, 요거는, 여기는 없잖아. 요거 배부하죠. 직접, 그죠? 제조 부분에만 배부한다 해서 직접 배부법이고, 상호라는 것은 요 보조 부분 상호가를 배부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상호 배부법이다. 아시겠죠? 그럼 요걸 이제 배부해주고 요 금액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요게 배부하고 요게 배부하고 요게 배부해줍니다. 요 금액 가지고 배부하면서 요게는 뭐 50%, 요게는 40%, 요게는 10%. 또 요거 가지고 요게는 30%, 40%, 요거는 또 30%. 요런 식으로 배부한다. 알겠죠, 그죠? 여기 하는 게 상호배우법이랍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계단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300, 200, 50, 100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첫째, 요걸 뭐 해야 되나 하면은 순서를 정합니다. 먼저 순서를 정해야 되죠. 순서를 정하는데 이것도 정하는 순서가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하나 하면, 문제 우리는, 우리 시험 주어져요. 뭐부터 먼저 하라, 예,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서 정하는 방법이 이제 금액이 큰 순서라든가 이래 하는 게 있는데, 알겠죠? 우리 시험은 주어집니다. 말하자면은 총무과를 먼저 하라,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막 격리가를 먼저 하라고 하면 격리가를 이어갈 것 같잖아요. 위에서 좌로. 그러고 나서 순서를 정하고 나서는 위에서 좌로 배포합니다. 위에서 좌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요 100원 이쪽이죠. 요 100원 가지고 내려오잖아. 그죠? 요 100원 가지고 배포하죠. 이렇게. 이걸 배포하고. 만약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20%, 여기는 40%, 40%. 그죠? 하고 나면 다시 이제 여기 내려오면은 요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요거, 요거 확인 나오겠죠. 그죠? 요거 얼마 나오겠죠? 요금이 얼마 나오죠. 그죠? 요금에 가지고 요리 배포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60, 아마 70%와 이건 30%. 그 요거는 하고 나면은 모양이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계단식 되겠죠. 이런 식 자꾸 들어가지고 여기 뭐세 개면 이래 이래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모양이 뭐죠? 계단식이잖아. 그게 계단식이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조 파트를 제조 파트에 배부하는 방법이 이런 세 가지 있다. 요금액들을 배부하는 방법이 그게 뭐다? 첫째 뭐죠? 직접 배부법이 있고 뭐가 있다? 상호 배부법이 있고 계단식이 있다. 알겠죠?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요게 주로 많이 나오죠. 직접 배우법이. 아니죠. 요것보다 이게 더 많이 나왔죠. 이거는 좀 복잡습니다. 왜 복잡냐 하면 보세요. 이 금액 가지고 배부하잖아. 그죠? 배부하면 100원 가지고 여기 100원과 배부하면 제로 되죠. 제로 되고 나면은 요게 만약에 얼마 갈 겁니까? 그죠? 100원 가지고 요 배부하고 요 얼마 불어야 되죠? 요 불어야 될 겁니까? 그죠? 얼마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금액 가지고 요또 배부해야 되잖아. 요 금액이 또, 요또 와야 돼요. 여기 또 20원 또, 이게 제로 돼버리고, 이게 얼마 가잖아. 그죠? 요가 또 배부해야 돼. 20원. 요 또, 배부, 요또뭐 5원 가면은, 요게 또 얼마 가고. 요가 또 배부해야 되죠. 그죠? 요게 또 2원 또, 요 제로 돼버리고, 얼마. 요가 또 배부, 이러다 보면 계속 배부해야 돼요. 그럼 공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면은, 격리가 총무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그죠? 완성부도 있고, 뭐, 그죠? 재단부도 있고, 많다 보면은, 이거 배부하는데 하루 종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으로 만들어. 공식. 공식화 해가지고, 알겠죠? 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회계 학시험에 나오다 보니 우리 시험에는 공식 만드는 것까지는 시험에 나왔어요. 푸는 것까지 시험에 안 나왔고, 요 올해 2원 1차 방정식으로 푸는데, 아무튼 공식까지는 시험에 나왔다 하는 거 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면은 이걸 이제 우리는 제가 설명을 요래 했잖아, 그죠? 요래 했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했는데, 시험에는 이제, 뭐, A, B, C, D 나올 수도 있고, 조립부, 뭐, 완성부, 나오기, 동력부, 뭐 이런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게 명칭이 뭐든지 관계없잖아. 그죠? 우리는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방법이 있다 하는 거 하고, 이 방법에 의한 이제 실제 우리 문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요, 실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